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트입니다. 2022년 10월 8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경에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인 크림대교가 일부 구간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크림반도에서 케르치로 향하던 화물열차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물열차에서는 연료를 싣고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바람에 크림대교 일부 구간이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과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크림대교 일부가 붕괴되는 바람에 양방향 통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림대교는 높이도 낮고 교각을 매우 촘촘하게 세워 선박이 통과할 수 없는 대교입니다. 이 때문에 아조프에는 흑해와 선박 교류가 힘든 내해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사실상 오데사를 제외하고 모든 항구가 봉쇄된 것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제해권이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에 지속적으로 보급품을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크림대교가 하고 있어서 크림대교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물론 크림대교 전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해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구간 파괴로 인하여 더 이상 크림반도에 보급 물자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져 크림반도 공략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물류 수송로가 헤르손 방면 육로인데 이곳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견제를 하던 곳이라 크림반도가 사실상 고립된 것입니다. 또한 크림대교가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 우크라이나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는 소식 정리해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